아무리 둘러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해는 지적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볼 수 있는 한도 내 태양계 내에서는 지적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우주에는 지적 생명체가 굉장히 드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관측 결과들은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외계 행성의 숫자가 지금 발견된 것만 4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지구와 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것들이 자기 별에서 떨어진 거리가 지구가 떨어진 이 비율과 비슷해서 표면에서 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그 지구와 엇비슷한 행성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요. 태양 같은 별들이 이제 뭐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내에만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조건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그런 그 이제 행성이죠. 행성들이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중에 몇 퍼센트 또 그것 중에 몇 퍼센트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 내에서만도 굉장히 흔히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계 지적 생명체라고 부르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외계인인데 외계인을 찾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여기저기 가보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까지는 인간이 직접 갔었는데 거기에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외계 지적 생명체 외계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성에는 탐사선을 보내봤는데요. 다른 이제 행성에도 보내봤는데 화성에는 지금 미생물 같은 박테리아 같은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것에 이제 관심이 쏠려 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해는 지적 생명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우주에는 지적 생명체가 굉장히 드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몇 가지 관측 결과들은 그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외계 행성의 숫자가 지금 발견된 것만 4천 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많은 숫자가 지구와 질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이고요. 또 그 중에서 또 많은 것들이 자기 별에서 떨어진 거리가 지구가 떨어진 이 비율과 비슷해서 표면에서 물이 있을 것 같은 이런 그 지구와 엇비슷한 행성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요. 태양 같은 별들이 이제 뭐 수천억 개가 모인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내에만 지구와 비슷한 크기와 조건을 갖고 있는 물리적인 조건을 그런 행성들이 50억에서 500억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지금 관측 결과가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중에 몇 퍼센트 또 그것 중에 몇 퍼센트만 지적 생명체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 내에서만도 굉장히 흔히 있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외계 지적 생명체들이 지구에 마땅히 왔어야 되지 않는가? 예전에 페르미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런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외계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느냐?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기 시작한 지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1960년이 되어서 프랭크 드레이크란 분이 막 전파 망원경을 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로부터 오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불과 60년? 우주의 그 긴 시간에 비해서 60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짧고요. 하늘의 모든 걸 뒤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하늘에 있는 적당한 어떤 그곳을
뒤져본 거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관측한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멀어요. 명왕성까지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우주 탐사에 가는데 9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그 뉴 호라이즌스나 뭐 지금 지구로부터 제일 멀리가 있는 보이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태양계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한 3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가는데 5만 년, 6만 년 정도 걸려요. 외계인이 혹시나 우리보다 발달한 외계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세월을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우리 같은 이런 탄소 기반의 생물학적 몸뚱아리를 가지고 대대손손 간 것도 대대손손도 너무 긴 거죠. 그렇게 발달된 문명을 가진 외계인들이라면 훨씬 더 빨리 오는 로켓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1000년 만에 온다고 쳐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1000년 만에 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빨리 가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료를 엄청 써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장난삼아 계산해보면 자기네 태양계 전체를 1초 만에 다 에너지로 소비를 해야만 간신히 올 수 있는 정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소비적이잖아요. 그 1000년이라고 하는 몇백년 시간 자체도 사실은 이런 생물학적 몸통에 너무 긴 거죠. 우리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도의 지적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은 서로 존재만 확인하고 만날 수 없고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존재가 있다면 지구에 와봤자 지구도 관심이 별로 없을 거고 우리 자체가 관심이 별로 없을 거니까 조우할 수 있기도 힘들고 그들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물리학적인 원리를 사용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지만 조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과학적인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SETI 프로젝트입니다. SETI라고 하는 단어는 Search for Extraterrestrial Intelligence의 줄임말인데요.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주력하는 방법은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외계인이 보냈을지도 모르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50년 전에 외계인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바라봤다면 지구는 태양의 전파를 반사하는 자연적인 전파 신호만 반사하는 행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라디오가 발명이 되었고요. 텔레비전, 핸드폰, 뭐 심지어는 레이더를 통한 통신들 이 모든 것이 전파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과학기술 문명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었던 인공적인 전파 신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외계인 전파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본다면 이런 인공적인 전파 신호들이 마구마구 삐져나올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들은 이런 문명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 입장에서 외계인이 살 거야 이렇게 추론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어떤 행성들을 관측을 하고요. 외계 행성들이죠. 거기서 인공 전파 신호가 나오는지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지난 60여 년 동안 해왔는데요. 굉장히 간헐적으로 하다가 2016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지금 말씀드린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비롯한 몇 가지 기존에 하던 방법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외계인의 존재를 찾아보자고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스 휴스탁이라고 하는 SETI 과학자가 있는데요. 2040년 무렵이면 외계 지적 생명체를 발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말씀하신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고 있는데요. 이 인공적인 전파 신호의 후보들은 지금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가 진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확률과 통계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숫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흔히 신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신뢰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복 관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망원경의 수, 사용하는 관측에 드리는 시간, 관측하는 대상, 그것들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추론되는 행성의 숫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고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서 최소한 한 개에 대해서 95% 신뢰도에서 이것은 인공적인 전파 신호다, 외계인이 보낸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2040년 무렵이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가 우리에게 확보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SETI 과학자들은 2040년 무렵을 뭐 일단 D-Day로 설정을 해놓고 그
전파망원경을 사용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